골드를 전부 잃고 망고를 삽니다. 무력화. 너는 무력하다. 맵도 그지 같네. 맵이 아예 불도 없고 아니 맵이 꼬라지면 카드라도 좋은 거 주겠지? 거지 같은 캐릭, 거지 같은 맵, 환상의 콜라보. 아니, 게임 수준 봐라. 거지 같은 태, 거지 같은 캐릭터. 아니, 또 왜? 야, 야, 이놈아. 맹독이다. 킹독. 맹독 받다 주시바. 이거보다 덜 집어야 되나? 내가 카드를 너무 많이 집나? 아닌가? 반대로 너무 안 집나? 아닌데. 웬만하면 다 집는데. 웬만하면 집는데. 죽을 살수 없다니. 유독이냐, 발돌림이냐, 맹독이냐. 나야. 요거 나올 것 같아서 맹독 집긴 했는데. 탄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일 상대한테만 쓰세요. 쓸 일이 없는 카드는 아닌데. 역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평범하게 슬더스가 슬더스했네요. 문제라도? 저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 픽스가 되긴 했는데. 베타에서 픽스됐나? 저주 들어있으면 안 깨집니다. 픽스가 지금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크로노미콘이랑 의심. 베타에서 픽스됐거나 그런 것 같네요. 역시 똥게임이었다. 근전은 나중에 폭주 총매할 때나 쓸모 있을 텐데, 일단 집어보자. 일반 카드로. 중튜브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아, 이걸 중튜브가? 저는 디펙트 저거 후벼 파기로 꼈습니다. 맹독 파멸. 파멸 허실? 킹과 갓늘.
맹독 마무리 전문성. 맹독 하나 더 쓸까? 구직을 해야 될까? 저주 없이 한 번 더 힘내세요. 슬더스가 슬더스였네요. 빅 배신맨 아니 왜 하나도 없어. 수비카드 실과 바늘이 한 건 했다. 역시 실과 바늘은 1층에서도 좋고 2, 3층에서도 탁월하지. 정말 언제나 기복 없이 좋은 유물이야. 실과 바늘이 필요 없는 덱은 없잖아요. 루시비면 체요? 아이 괜전이 왜 또 나와? 어째서? 어째서죠? 까마귀가 나올 거라는 뜻인가? 아니 너 더 세지겠지 뭐. 나는 더 강해진다. 기복 없이 약하죠. 1일 도전은 안 적혀 있습니다. 신속 포션. 총매. 이걸 총매가? 야, 다 했네. 카드 파밍 다 했네. 이제 폭주랑 총매만 나오는 족족 집으면 돼. 아니, 왜 이걸 에이미? 아니, 나 높이가 갈. 그냥 막을 수 있나? 포션 안 써도? 그러네. 액바 수비 노. 핸드 계속 쥐고 있으면서 드로우 관리하고 맹독을 빠르게 돌리고 됐다. 잡았다. 비격 따윈 없다. 6강 정도만.
아니, 너 왜, 너왜 나왔니? 왜, 괜전 세장이니까, 어? 너도 뭐할거 있을 거 같니? 맙소사. 아니, 근데, 순간딜도 없고, 저거, 좋지 않나? 괜전 3장인데. 아니, 괜전이 2장이고, 보존이 3장인데. 아, 근데 드로우 조절이 안 되잖아. 근데 드로우는 이제 나오는 족속 넣을 거예요. 저것만 안 집어도 몇배 높아진다고요? 아니죠. 대단한 만한 게 어딨어. 능지를 가자고요? 차라리 안 집는 게 낫지 않나? 능지 집을 거면? 지금 전체 공격할 것도 없는데, 킹다논의 갓을 집는 거지? 괜전 3장인데 대단원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다르다니. 처분은 처분당하기 때문에 처분인 것을. 대단원이 0코스트 되고 나서는 상당히 좋아요. 강화 능지여도 제가 지금 단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0코스트 해봤자 무력화밖에 없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 드로우 잡자. 개똥 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이 망할. 아, 탄플 넣을 걸 그랬나? 근데 탄플이 왜 저거랑 같이 잡히냐? 아, 걔 진짜 더럽게 답 없네. 탄플이 왜 하필 튕겨내기랑 같이 잡히지? 조졌다. 물음표만 간다. 쥐 죽은 듯이 그냥 옆에 살짝 빠져서 지나가야 돼. 아, 답이 없다. 에, 돈 달라고 하면 줘야지 어쩌겠어요. 선택받은 자 답도 없다 진짜. 약화 걸리고 대단원 30딜 들어가고 끝. 야, 맹독 촉매 너무 늦다. 이거 드로우 빨리 뽑아서 맹독 촉매 더 빨리 써야 돼. 파멸은 내가 왜 집었을까? 2층에서 플러스가 나오는데. 잭스. 드로우 좀 줘봐. 썩은 고구마다.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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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가 들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대단원을 쓰기가 힘들어. 돌진. 방해. 잠시 정신이 나갔습니다. 방해에서 총매 뽑기. 현실은 반사신경. 뭐라도 집자. 좀더 세지게. 교본. 탄성식물. 교본일까요? 무작위 파워카드 한 장을 얻습니다. 0 코스트로요. 디버프 왜 캐드 깨거니? 나쁜 놈아. 스킬 포션 무검. 무검. 오예. 독서는 멍청이들이 난 짓이죠. 여기 가야 잠자고 엘리트 볼수 있죠. 견점만 더럽게 많이 나오네. 아니, 내장 보존해서 뭐 할래? 일단 대단원 각은 나왔고. 이래도 대단원이 아닙니까? 대단원을 쓰십시오. 약화 포션 설치. 아니, 드로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아, 이 게임 갈비질 게임이야. 발놀림이냐, 대단원이냐. 발놀림이겠죠? 허미. 아, 괜찮은 전략은 왜 나와가지고. 압도. 견점. 발놀림. 배신 타격. 아. 이번에도 대단원은 되는데. 잘 모르겠다, 이제. 독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거. 드로우 포션을 먹고 싶은데, 드로우 포션을 먹으면 대단원을 포기해야 돼. 그럴 순 없다.
괜전. 아, 됐어. 이제 맹독총매에 들어가고 대단원도 쓸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너왜안 죽니?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대단원 가능하니까 본체 딜하고. 아, 잡았네. 그죠? 이걸 대단원이 해냅니다. 집는 게 맞잖아. 아무튼 맞음. 아무튼 대단원 집었어야 됨. 인정? 인정. 제비가 드디어 나왔어. 옆에 가서 타격 하나라도 더 지울까? 덱이 딱 25장이라서 하나 지우면 안 맞을 텐데. 예, 물론 괜찮은 전략으로 미세 컨트롤 할수 있는데. 아, 지워야죠, 그래도. 아, 그래도 타격은 지워야 돼. 작도? 작도 쓰면은 24장 되잖아. 응? 내말 맞지? 한번 돌렸을 때 의미가. 뱀반지 준비된 가방.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저대로 돌아갔으니.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하. 프레스했을까? 괜전 수치가 그렇게 높아서 프레츠가 괜찮을 것 같네요. 어쩌다 보니 그냥 괜전만 잔뜩 쌓였기 때문에. 17장. 제비 한번 쓰면 맞는 수치야. 하지만 제비가 3코라면 그리고 대단원이 9라면 갈비찔게. 스네코 매직.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스네코 매직. 그지 같은 거나이 게임 이래서 안 돼. 와, 대단원 연코스트 너무 좋다. 호도도도독 총매. 아니, 총매 그냥 일찍 쓸걸. 아이씨. 뭔 고생이야, 이게. 힘포션, 유독가스! 잠깐만, 이거는 당연히 유독받다조시바. 할 거면 제비나 프레츠의 강화, 아니면 잠이나 자든가.
라면 먹을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작두 현전 방해 무력화. 아이고 안쓴? 3층 5구쇠 확장. 이게 게임인가요님 반갑습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다. 826, 83, 24. 작도 유도근 써야 되고. 24댐이면은 그냥 수비나 할까? 잠깐만, 제가 가져가지? 그러면 대단원 삑사리네. 이런 젠장. 아, 나 작도 두장 썼어? 아니, 잠깐만요. 작도 교본이 이걸? 해냅니다. 안 돼, 내 발돌림. 야, 그거 가져가면 안 돼. 딴거 가져가. 아, 왜안 버려져? 아, 두 장이구나. 죄송. 게임은 잘못이 없어. 42렌. 3턴에 발놀림 쓰고, 어쨌든, 아, 대단원 각이었구나. 지금 무력화 써도 되지. 총맵, 요렇게. 아, 됐다. 네, 잡았네. 네, 잡았어. 아니, 무력화 쓰고 싶은데, 프레츠에 49 데미지 너무 아름답잖아. 유혹을 뿌리쳐야 돼. 버려. 이제 맹촉 들어가고. 총매가 더 빨리 들어갔었어야 했어. 아, 두장 버려야 되지. 킹다노네 갓. 어어어어. 찬상 빠따 주시바. 찬상. 찬상. 언제나 옳다. 아, 이렇게 집었는데 보스가 까마귀가 아니야? 뭔가 잘못됐음. 독 쓰면 드나스 오는 건가? 어쨌든 능지. 아, 뭐안 나오면 나야 좋지. 아니 진짜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거 에 뭐냐 이거 이름 이름 뭐야 이름 저거 뭐 어? 사우전드 커츠 저거 진짜 애니메이션 빠르게 해줘야 돼요 저거 진짜 답답해서 못 쓰겠어. 진짜 너무 느려. 능지처참. 애니메이션 속도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오예, 오예, 오예.
대단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제큰 그림입니다.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신 분들은 슬더스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왜 똥안 주냐고요? 수어가 잘안 되나 보죠? 찬성 잡도 냉도 대신 불경 안 되네. 테다노님 그립습니다. 애매한 걸. 보스야 뭐 총맷발로 잡겠지만, 아 두 장 버려야 돼. 아 뭐 이 정도면은 덱 파워 올라왔죠. 제비 하나 넣었을까? 제비 하나 더 쓰고 연코 카드 찾아보자. 왜 버렸어요? 말해봐요. 아니, 난 쓰려고 했지, 이런 젠장. 작도를 너무 안 썼어. 프레츠에 들어가고 왜 전략가를 안 버렸을까? 총매 발굴 총매
칼질 쓸 필요 없겠죠. 어차피 프레츠에 빨리 돌려야 되니까. 잠이나 자서 룬시비언체나 채울까? 오예. 잠잘 명분이 생겼다. 덱 파워 점점 올라오는데. 과연 안 맞을 수 있을까? 아, 순무. 잠깐만요.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잠깐만요. 아니, 그지 같은 겜. 쓰레기 겜. 22면체 일좀 시키나 싶었더니. 22면체가 일을 할일 없지. 독재? 귀비? 귀비특 인공물 깔 수 있음. 강화가 최고지. 딱히 강화할 게 없네. 파멸? 능숙 바타스 슈바. 균형은 강화되어야만 한다.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균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바로 니오. 니오가 균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균형을 부수는 거야? 4, 3, 2, 1 다 합치면은 20이지. 아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 3, 2, 1, 10. 차야 되잖아. 룬 12면체 쓰려면 차야 돼. 네, 리오가 그 고래 맞습니다. 흥망 리오. 아! 아! 쓰레기 게임. 근데 되게 파워가 많긴 하네. 근데 아, 슬더스가 슬더스 했네. 귀여운 새끼 벌렁님 반갑습니다. 와, 이게 체력이 이렇게 빠진다고?
꼼짝없이 자야겠네. 죽어라 모기. 놓쳤어. 잠깐만요. 모기는 중대사항이야. 모기 죽어라. 아! 놓쳤다.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고장 모기 때문에. 잡았다. 모기 인증. 실시간 모기 인증. 모기가 뭐길래. 네, 자, 포션. 먹어보자. 아니, 유령화, 왜? 왜 유령화를 줘? 넌또 왜? 둘다 유령한데요. 둘다 유령화입니다. 쌍령화 묘수. 3턴간 불가침을 얻고 민첩이 계속 떨어집니다. 독댁에서 촉매처럼 쓸수 있는 카드기는 한데 첫 턴에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 유령화가 나쁘진 않아요. 방금은 나온 타이밍이 별로였지. 이제 쓰면 될것 같아. 네, 이겼음. 당신은 이겼습니다. 유령화가 타이밍 맞게 잡히면은 좋죠. 이렇게 이겼잖아요. 이겼다리, 이겼다. 이겼다리. 유령화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